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창현 목사님과 사모님,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. 2020년 대강절입니다. 2020년에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매우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. 제가 살고 있는 이태리는 코로나 이전부터 다양한 문화와 특별한 제품으로 유명한 나라이지만 코로나를 통해 더 유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반복되는 록다운 현상을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온 세상을 흔드시는구나입니다. 마치 감나무, 석류나무, 대추나무, 올리브 나무를 포함해서 모든 나무를 흔드신다는 느낌입니다. 그 이유는 강하게 흔들어서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하시려는가 하는 생각입니다.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코로나를 통한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. 2020년 한마음 교회와 성도님들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유럽 디아스프라 교회와 어려운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도 제자훈련과 다양한 양육을 통해 이미 튼튼한 나무로 성장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. 지금까지 좋은 열매를 맺은 한마음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도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튼튼한 나무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응원합니다. 2020년에 임하는 성탄의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